다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쭈그린 채 볕들 나를 기다리네 헤이 헤이 이 시경 두 마리 두 마리 아 그만해 왜? 목 아파 일부러 제가 모르는 노래 한 거죠? 왜요? 못 따라 부르게 하려고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아 빗돌이 잘하셨네요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평가를 앱로그를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잘한데 잘하지 이걸로 않죠? 노래 잘 부르기 힘들어요 여기서 잘하는 저 정도 아니면 여기서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저 그래도 제가 학원을 다녀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큰일 났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엄마가 저보고 노래하지 말라 그랬을 정도예요 그렇구만 네. 네. 부모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라고 하죠 맞아요 우리 엄마도 네. 저보고 맨날 예쁘다고 해요 제가 학원을 딱 두 달 다녔어요 두 달? 네 뭐 선생님이 배워? 그만 나오라고 안 된다고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이제 그만하래요? 넌 더 이상 안 된다고? 연습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네. 아, 나 춤 잘 추는데 그딴 소리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오빠 막 네. 두 마리 그거 하길래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나보고 장애 아니에요 아... 두 비하 발언이에요 그래요? 비하 발언이죠 장애 후 비하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마리가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아이유랑 구하라랑 죄송합니다 한 명 더 해서 이렇게 가요 토텐에 춤춘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완전 꿀 귀여우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두 마리 이렇게 하면서 아이유가 한 거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소개하면서 잠깐 넘어가는 건데 진짜 귀엽거든요 국민 여동생 3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고 유튜브 들어간 김에 나이스게임TV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시죠 다음 코너는 유튜브 홍보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다음 팟에 다시 보기 올라가는 게 유튜브에 똑같이 올라가고 유튜브는 좋은 게 이제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면 이렇게 바로 퍼가기 자기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고 꾸루잼 페이스북 쓰시나요? 그럼요 아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스북만 들어가 볼까요? 아, 김일본 페이스북 잠깐만 김일본 페이스북을 앱로그에서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에게만 해놨어요? 아예 비공개인 것도 있어서 아예 비공개인 건 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맞네 고고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 페이스북을 아 나 막 네 헛소리 삐약삐약 해놨는데 아 병 걸렸을 때? 네 중2병 걸려가지고 아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랑 사귀려면 뭐 고슴도치를 않는 마음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뭐라고요? 아니에요 고슴도치를 않아요? 아 고슴도치 왜 하나요? 아 됐어요 요만한데? 이거 어떻게 안아요? 아 일단 가봐요 안아본 사람이 있어요? 고슴도치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 몰라요? 잠깐만요 와! 제 이름 몰라요? 알아요 뭔데요? 알아요 잠깐 잠시만요 그 뭐냐고요 제 이름 뭐냐고요 아 나오잖아요 김진씨 제 이름 뭐냐고요 여기 있어요 자 아 패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얼굴도 밑에 좀 띄워주시고 안 알려줌 저자는 김한울의 페이스북 저자는 뭐예요? 네? 저자는 뭐예요? 저희 아유. 얼굴 좀 밑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여기 사진 저자고 있잖아요 제가 아 이거 뭐 저자는 게 특이한 뭐 그런 뜻은 없는 거고 네 게시물을 좀 볼게요 아 사진을 왜 이렇게 올리냐면은 네. 사진을 병 만나는 걸로 올려놨는데 실제로 봐서 조금 더 괜찮으면 그게 더 이미지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토니 스타크가 천안시에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냐고. 한국말 굉장히 잘해. 이분이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맞죠? 네. 아 이분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지난번에 그래요? 그 뭐지
한밤에 TV 연애 이런 거 사랑해요 막 이런 거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그 정도는 다 하죠. 저도 아까 팝송 불렀잖아요. 아 그... 맞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먹어버려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연예가 중계였구나. 오 여기 이렇게 또 아 예 시청자 결승전 예 네, 올려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감사 감사. 아 잠깐만요.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서 캐스터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할 수 있다. 아 형 그러지 마요. 그러시고 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야야 신난다. 아 진짜 할 수 있다. 야! 북경이 티 하나 사줘야지. 네. 북경이 티 사주지 마세요. 월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지? 아, 별거 없어요. 아, 여기 또 인증샷을 이렇게. 아. 모자 선물, 모자 선물. 어, 사진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에이. 예. 네. 누가 보면 이렇게 생긴 줄 알겠어요. 보정하신 건가요? 그럼요. 이게 아, 보정해주는 보정하셨어요? 어플이 있어요. 어. 아 힘들다. 뭐가 이렇게 힘들었나요? 8월 14일 날 오후 10시 18분에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냥 쓴 거예요. 아 김일분 김일분 양의 애무무. 네. 이렇게 깨알 같은 또 박원기 씨께서 네 온라인으로 성희롱. 성희롱인가? 받아들이기 따라서.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냥. 아 이게 키우시는 고양이. 아 저희 네. 저희 집 딸래 고양이가 이름이 도수네요? 도수예요. 왜요? 도수인데. 왜 왜 도수예요? 그냥 욕 먹고 오래 살라고. 욕 오래 살라고. 네 오래 오래 살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들 네. 이름을 페퍼로 지었어요. 그래서 페퍼. 고추. 네 뭐. 고추 의사라는 그 음료수가 있죠. 네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닥터페퍼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 비뇨기과 의사. 네. 네.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도수페퍼 이렇게 이어지게. 완전 귀엽죠. 근데 이거 이제 입양하실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입양을 하실 네, 보내시려고? 보내야죠. 아 귀엽네요. 이거 입양하시고 싶으신 분. 네. 분양이라고 해야 네. 되는구나. 분양. 아, 네 모른다고? 그 페퍼라는 프로게이머가 있나봐요. 에이스 도수. 프로게이머가 아니고 도수랑 비슷한 친구. 아니 잘해요? 잘해요? 네. 아, 도전 못해요? 네 어쨌든 아 여기 또 아 사생팬님 맨날 저한테 실물미 실물미인 김일본이라고 해서 네. 그 뭔가 안티팬 양성소 같은 네 아, 고마워요 제가 아, 항상 선생님.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네. 왕복 4시간 반이 걸린대요. 근데 맨날 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안 오셨네. 오늘 안 오셨네. 네 참 고마워요. 키도 크고 되게 뭐라 그러지? 그리고 결승전 날 와가지고 네.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금 자리에 있죠? 네 제 자리에 있어요. 실물미 김일분 제 자리에 있는데 잘 간직하고 있고 고맙고 아, 네. 네, 이렇게 막 응원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힘나죠. 어 이거 뭔가요? 이거 약간 조금 약간 병균이 보이는데 아 병만? 이거 뭔가요? 아 잠깐만 이...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죠? 아 이거 북경이가 받은 거 아 네 계속 보기만 했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이제 도가 넘었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랩인가요? 계속 보기만 했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이제 도가 넘었지 이런 거예요? 넘었지 예. 넘었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지 말길. 아 이게 결국은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건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임. 아 예 예 오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충고. 어 너에게 하는 내 마지막 충고 알고 잃고 싶지 않으냐 하는 말이기도 아, 그냥, 하고 쓰리 고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 또 개인적인 걸 그 개인적인 걸 왜 페이스북에 썼어요? 아 왜냐면은 그 친구가 이 글 썼으면은 알 거예요. 약간 아, 동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뭐하고 네. 알아서 해결하길 바랬어요. 아 돈 빌린 걸 안 갚았구나. 얼마예요? 액수만 딱 들어봅시다. 얼마예요? 아니 얼마일까요? 안 가야 안 알려줌. 넘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 분들 이렇게 계시고 사진을 한번 봐도 되나요? 제 사진이요? 네. 봐도 되는 사진이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뭐 별거 없을걸요? 어? 친구 여기 목구자 선수인가요? 네. 아 제가 여기 그 볼리비아가 장평한 씨.
프로 선수들하고 많이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프로를 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프로가 됐고. 아, 그러면 프로가 될 만한 사람들, 될 만한 남자들을 아, 끼리끼리 남자들한테 친구덕 되는구나. 아니에요. 다 제 친구들의 애인이고 막 그랬었었어요. 프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친구덕 되다가 친구한테 뺏기고. 아니에요. 헛소리. 아, 알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아, 이제 프로필 촬영한 거 봐도 되나요? 네, 네. 봐도 되니까 올렸겠죠? 예. 네. 여기 다 뭔가 이렇게 여기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우. 이게 아, 누군가요? 저요. 뭔가 약간 굉장히 그 아, 근데 원래 프로필 사진은 돈 주고 찍은 거니까 이 정도 컬은 나와야죠. 이 정도는 나 해줘야죠. 돈 주고 찍은 거라는 그 말이 무색하게 1990년대 초반 서태지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아, 서태지라고 하면 좀 김원준 뮤직비디오에 아, 됐어. 나오는 여자 주인공. 됐어요. 네. 아우! 딱 그렇죠? 네. 나이스 게임 TV 사장실에서 찍은 건가요? 아니요. 이 뒤에 이 벽에 줄 간 건 뭔가요? 아, 근데 이게 돈 주고 네. 찍은 건 아니고 사진 네. 동아리에서 찍어주신 거였어요. 어. 야! 과감해요, 과감한 노출. 볼살이 없어요. 말랐어. 해주셨겠죠, 다. 아. 아 편집, 사진 편집,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예. 아. 야! 맥심, 맥심. 아, 됐어요. 맥심. 서유리에 이어서. 아! 맥심 한번 표지 한번. 아 근데 저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괜찮아요. 이쁜 건 아니지만. 네가 너 실제로 본 적 없잖아요. 아 근데 화면으로 나 보면 네. 병맛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어 요건 좀 지금이랑 좀 비슷하네 웃으니까. 네. 네. 이런 건 못 고친나 봐요.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나 봐요. 아 웃는 걸 표정을 지은 걸. 그럼 또 보여줄 만한 사진 예쁜 거. 없는데 어떤 게 제일 나요? 요 커버 사진 요거 보면 옛날 거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휴대폰 없는 거? 업로드? 요거?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잠깐만요. 왜요? 아 오. 야 요런 거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이거. 매치업 때 그 네, 매치업 헬륨 풍선. 헬륨 풍선. 야 요거 이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아 제가 팩을 붙였는데 너무 잘 붙인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더 이뻐요. 피부가 백옥 같잖아요. 아 진짜 님 진짜 쩌네요. 아 백옥 같아요. 피부가 아, 고마워요, 진짜. 정말 하얗고 어 백옥 같아요. 백옥 피부. 이게 더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우 굉장히 피부를 얼마나 못내셨는지 이런 어플이 피부가, 있어요 어플. 피부가 그 궁상각 치우가 없어요. 그냥 뭐라지? 피부가. 어플이 있어 어플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 네 전면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아 또 요런 것도 감성 돋게 올려줘야. 아 예 네. 도수예요. 아. 도수. 얘가 도수예요. 잘 찍었네요. 네. 자 오늘 치과 가서 나머지 사랑니 한 개를 뽑고 오른쪽 어금니 쪽 윗니 신경 치료를 받았당. 땅. 이렇게 올려서. 댓글이 몇 개 달리나요 이러면? 21개 많이 안 달리네. 네. 아 요게 지금 집이신가 봐요? 네. 아 요거 요거 공개해도 되나요? 네네.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지금은 안 이렇고 정신병자 쓰레기통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책상을 사용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더럽게 쓴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더 더러워요. 저는 네. 거기가 더 더러워요. 근데 그 1분씩 자리가 제 앞자리잖아요. 네. 거기서 먼지 막 넘어오는 거 알아요? 미치겠어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아 네. 뭐. 그 이딴 건 왜 붙여놓는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이런 거? 선물 받았어요. 아니 그림을 그럼 좀 이쁜 걸 붙여놓지 이게 뭐예요? 저 닮은 거 같다고. 아 미안합니다. 네. 네. 아 이런 거 귀여워요. 아이. 한신포차네요. 네 한신포차. 어우 누구랑? 언니들이랑 같이. 자주 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는 뭔가 그 서울 강남권 부킹의 대명사. 아, 사실은 예. 여기 가면 이제 서비스도 안 좋고 불친절하면서도 음식값에 비해서 양도 적고 네. 하지만 여기 가는 이유는 부킹을 위해서. 이때 제가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겨울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땠어요 이날? 아 근데 이런 말 하면은 막 저 욕할 텐데.
왜요? 뭐라고요? 언니들이 네. 예뻐요. 한 명은 레이싱 걸이고 한 명은 되게 유명한 여대에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라서 그건 얼굴이랑 상관없잖아요. 아 근데 이미지가 딱 그런 딱 이미지예요. 딱 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랑 왜 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버스 탔죠. 네. 거짓말 안 하고 실수 없이 와요. 근데 언니들은 다 거절해요. 거절 놀이라 그러거든요. 싫어요. 싫어요 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싫어요 놀이를 한다는 건 언젠가는 좋을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하고 싫다고 하고 우리끼리 엄청 술 마시고. 아우 노래방. 가요. 노래방. 잠깐만 여기 룸인데? 룸도 다니세요? 에? 생일이니까. 룸 가요 룸? 네 청담에. 룸? 네. 왜요? 왜요? 야, 돈 많네. 아니, 그냥. 룸. 노래방이랑 차이점은 이, 그, 테이블. 테이블의 무게. 야, 기가 막히네요. 아, 그냥, 네. 이분은 누구세요? 걔는 다른 친구야, 친구. 아, 친구? 아, 친구는 얼굴 공개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쁘게 나왔네요. 아줌마처럼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굉장히 브이라인에 옛날 사진 오. 아 이거 아 빨리 아 이것도 이쁘네요. 이게 더 이뻐요. 아 맛있죠. 아 예 맛있죠. 아 이건 뭔가요? 저 잉여하다고요. 아 본인 산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아 이거 누가 그려줬나 봐요. 왜요? 클럽을! 잠깐만! 클럽을 이렇게. 아니요. 아, 근데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손가락 네 개로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 손가락 네 개로, 손가락 두 개 말고요. 손가락 두 개는 이제 줌이고, 손가락 네 개로 슬라이드를 하시면, 사용 중인, 이렇게 질러 노래방을 사용하다가 넘기면, 페이스북, 그 다음엔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좋아. 네, 이런 꿀팁. 또 알려드리면서 원래 클럽 간 건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클럽에 네. 운동화 신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관없잖아요. 지금 팔찌만 나왔는데 네. 아 그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알겠습니다. 사생활이니까. 코스프레 봐도 되나요? 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안 보죠 그럼. 저 팀원 모자 쓴 것만 저예요. 그걸 안 볼 거예요. 아 또 이렇게 소주를 앞에 놓고 남자랑 팔짱을 끼고 이것도 좀 문제될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넘기죠 뭐. 네.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김일분양의 페이스북은 여기까지 보죠. 네. 아 또 꿀 같은. 별 내용은 없지만. 네. 아.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 프로게이머예요? 네, 근데 옛날에 찍은 거예요, 옛날에 다. 뭐 어차피 프로게이머 하시던 분들이랑 다 친하게 지냈다면서요. 네, 왜냐면은 제가 옛날 리그디스 말해도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친분이 좀 생겼었어요. 아, 뭐 보니까 지난번에 그 며칠 전 결승전 가니까 한 반은 알던데요? 서로? 그죠? 아니요, 3분의 1? 몰랐어요. 그 저 키 크신 분 나 호진이 라일락이요? 네 유명하잖아요. 호진 라일락이랑은 옛날에 같이 일했었어요. 어떤 일이요? 같은 회사에서. 어떤 회사? 게임 회사. 게임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포털 사이트였어요. 그때 걔가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죠. 그때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요. 뭐 친할 수도 있지. 사실 그래요. 그 저도 원래는 질투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시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랑 친할까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아 근데 프로게이머랑은 절대 사귀는 거 아니야. 게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강퀴. 정진호.
랑은 안 돼요. 아, 안 되는구나. 제가 사귀었던 남자분들은 다 네. 그러지 않았어요. 김의주. 어? 북김경치. 북경은 굉장히 좋은 남자예요. 아, 그래요? 북경이랑 그럼 사귀라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이 제일 좋은가요? 나머지 북경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북경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 배려심이 많은 스타일. 먼저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북김경치 옆자리에 왔는데 앉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그 퇴근하기 전에 보전을 몇 판 했는데 노말도 몇 판 하고 했는데 상대편에 갈리오가 나왔어요. 갈리오요? 네. 네. 근데 갈리오가 앞에 그 꽃길 까는 거 있잖아요. 네, 꽃길을 가자. 딱 갈고 나한테 딱 달려드는데 북인경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이게 너 갈리오 닮았다? 그랬더니 아유, 원래 별명이 갈리오였는데 닮았죠? 그 패치하기 전 구 갈리오가 더 닮았대요. 어떤 건지 저는 오빠처럼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하면 재수없어요. 저는 탈익이라고. 앙. 예.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재수없다고. 아, 그래요. 저희 어쨌든 주간 뒷담화. 여기 약간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괜찮은데요? 같은 프로인데 다른 느낌. 다른 느낌. 그러니까 M로그는 내리고 M로그는 내리고 주간 뒷담화에서 그냥 기분이 나쁘면 왠지 시청자가 적으면 컨텐츠 다운로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갑자기 앱 소개를 막 하고 아 괜찮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또 마무리하고 여기에 홀수영 하나만 더 껴서 네 다시 뵙죠. 아 근데 네. 미안해요. 뭐가요? 아니.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잠깐 쉬고 더 무겁고 더 진지한 얘기로. 오늘 낙견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네 누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네 누나 얘기도 좀 하고 네. 돈 얘기. 지금 사람 월세 살죠? 네. 전세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값이 올라요. 돈 얘기.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집을 못 살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현실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면서 네. 전세가 오르면 천에 십이잖아요. 네. 전세 천만 원이 오르면 월세가 십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 구로구 구로동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 집 발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그 집 발 쌓아야 된 집이 500에 50 이상 줘야 되는 심지어는 퀸 사이즈 침대도 놓지 못하는 오피스텔 나부랭이가 대리석 모양 장판을 깔아놨다고 해서 천에 80 이상 줘야 되는 이 그 집 발 쌓아야 같은 상황 뭐 네 어쨌든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비관적이지도 긍정적이지 않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낙인공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자 속의 존재는 빅잼에 관해서 건자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